네, 5000m 경보 중등부 여자 우승자 신소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철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소영입니다. 네, 제가 그 신소영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우승자 인터뷰로서 처음 뵙는 것도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신소영 선수가 본인이 가진 최고 기록보다 무려 4분이나 단축을 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네, 그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반에 이번 연도에 동계대도 제대로 못 받고 네. 빈혈도 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김유미 선생님께서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박지빈 선수도 같이 운동 열심히 해줘서 더 제가 몸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선수 이름을 좀 제가 듣는 거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이거나 아니 뭐 선배거나 동생이거나 막 그럴 것 같은데 좀 어떤 사람 어떤 동료예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가족 같은 동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은 혹시 뭐 뛰어요? 같은 경보 오늘 같이 경보 뛰었어요. 같이 뛰었어요? 아, 우리 그럴 줄 알았으면 함께 좀 인터뷰 요청을 드릴 걸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요.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선수분 모셔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동계 훈련도 좀 부족했고 하다 보면은 사실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본인이 오늘 이렇게까지 잘 뛰었잖아요. 네.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멘탈도 제대로 잡고 네. 자신감 있게 가장 나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날씨가요 굉장히 더워요. 근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제는 더 더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오늘 내려와가지고 어제 날씨는 모르는데 좀 경보에 알맞은 날씨 내가 좀 이 날씨에 뛰었을 때 기록이 잘 나오더라 하는 날씨가 좀 있나요? 선수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네. 그래도 오늘 날씨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요? 네. 그럼 이제 내년에는 고등부 올라가잖아요. 혹시 뭐 최고로 가나요? 아니면 일반고로 진학하나요? 일반고로 진학해요. 일반고로 진학해요? 그럼 네. 가서도 이제 얘가 경보를 계속해서 할 텐데 네. 혹시 그러면은 경보 선수로서의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네. 돼서도 겁먹지 말고 언니들과 같이 좋은 경쟁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경보를 하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경보에서 그 눈부신 성적을 가장 많이 내는 종목이 또 경보라고 또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경보와 아직 친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께 경보의 매력 한번 좀 어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요. 네. 자기만의 페이스 유지하면서 자세도 고쳐 나가고 하는 거가 경보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뭐 다른 단거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달리기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부상 부위가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혹시 경보 선수가 이제 걱정을 하는 부상 부위는 어느 부위인지 좀 궁금해요. 경보가 골반이랑 무릎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골반이랑 무릎이 좀 자주 부상 당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경보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선택보다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되자마자 네. 경보로 전향하게 됐어요. 전향한 이유는요? 중장거리 800이었는데 네. 실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런 대답을 원하고 이게 들린 질문 아닌데 그래도 지금 경보가 재밌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종목에서 잘하고 있고 강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육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방과후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 제가 좀 들어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다 학생 때 학창 시절에 내가 좀 반에서 잘 뛰길래 선생님이 시켰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많았고 그 선수들이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전문적인 선수가 되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눈 크게 뜨시고 우리 어린 색사 선수들을 좀 잘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게 됐잖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인터뷰 준비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오늘 못해서 아쉬웠던 말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경보 인터뷰 해줄 줄 몰라가지고 준비 못하긴 했는데 그냥 가족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믿어줘가지고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같은 중학교 박지빈 선수에게 네. 다시 한번 고맙고 김유미 선생님에게 열심히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우승해서 우리 이번에는 박지빈 선수 그리고 우리 선생님까지 함께 모셔서 인터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소영 선수 만나봤습니다.